반려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동물의 건강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요. 강서구는 상반기 관경병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청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광경병은 바이러스를 통해 개, 고양이 등에 감염되고 사람에게도 없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반려동물이 광경병에 감염되면 열흘 이내에 폐사할 정도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데요. 광경병 예방접종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광경병 예방접종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는 광경병 예방 백신이 지원되며 RFID 리더기로 등록 확인 후 접종합니다. 광경병은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서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강서구청 지역경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광경병, 예방접종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청일입니다.